어떠세요? 맛 사과? 괜찮은데요? 이빨을 닦고 바로 사과를 먹었는데도 달아요. 아. 네, 이 파인프라치약이 이게 좋아요. 네, 아, 실제로 저희 파인프라치약의 광고 내용이 그거거든요. 아 맞다, 그랬죠. 네, 누군가를 막 고문할 때 막 양치를 시킨 다음에 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파인프라치약 쓰면 양치하기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치약 광고가 치약 광고 아니고 사과를. 얼음골 사과 꽤 유명하잖아요. 아, 원래 유명한가요? 네. 밀양이 원래 더운 동네잖아요. 경상남도. 네. 이게 햇빛이 많아가지고 원래 밀양. 한자로도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밀양이 또 얼음골이다 보니까, 네. 그 뜨거운 낮과 그 차가운 뭐 새벽이나 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대요. 근데 사과가 원래 맛있으려면, 재배 환경에 일교차가 커야 사과가 훨씬 달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밀양 얼음골 사과가 유명하다고. 그리고 그 알이 막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단단하네요, 사과가. 네. 저는 부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이 동네 사과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네, 얼음골 사과 많이 먹었어요? 울산에서도 밀양 사과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유, 잘 쳐준다, 역시. 아, 역시, 심화. 네, 상품 판매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 안 팔리면 제가 중고로 팔아드립니다. 아, 좋네요. 한 단계 거쳐야 돼요. 중고란 건 뭐죠? 한 입 먹은 사과를 파는 건가요? 개봉한 사과. 아. 예, 저희 그 중고장터의 신화께서도 맛있다고 추천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어울리나? 본격 게시판 인터뷰.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인데요. 2부의 성적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글 19개. 그런데 합계가 16개예요. 와, 꽁지머리님 이외에 가장 승률이 좋은 분이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네. 다 가셨어요. 게다가 추천이 421개예요. 합계 가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리고 댓글이 네. 113개. 비추도 22개가 있긴 있어요. 네.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주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로필 사진은 모기향이에요. 그리고 서명은 판매하는 것은 단 하나, 감성입니다고요. 이분이 쓴 중고장터 글을 보면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뭘 파는지 까먹게 된대요. 중고장터의 신화, 감성거상. 중고를 판매하는 남자, 매트매트 홈매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오전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게요, 멀리서 오셨는데. 녹음 끝나고 또 바로 가셔야 된다면서요? 예,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간다는 건 회사 일 때문에요? 아니면 예, 회사 일 때문에요. 회사 일이요? 중고 판매는 부업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혹시 예. 직업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역사를 다니거든요. 하역사요? 예. 하역사라는 거 그러면 뭐 수입업, 뭐 선박 같은 거에서 뭔가 물건을 내리는 그런 건가요? 예, 뭐 선박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박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들, 특히 중량 화물들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시내에 계신 분들은 잘 볼 수 없는 그런 큰 화물들 같은 것도 뭐 수입해 온다거나 수출을 보낸다거나 하는데 네. 뭐 장비도 운영하고 뭐 수리도 하고 중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중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중고 판매요. 예. 그럼 하역이라면 항구 같은 데서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시겠네요. 예, 보통 울산항이나 마산항에서 예.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수출입할 때 이제 뭐 자잘한 짐들이 아니라 예. 굉장히 좀 중장비랄지 아니면 무거운 뭐 컨테이너 박스랄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역하고 운반하고. 예,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혀 감성적이지 않은 직업일 것 같아요. 그 전에 저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첫 글이 6월 달에 예. 첫 글이 올라왔었다가 한참 공백이 좀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뭐 어떤 그 중간에 뭐 사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일단은 SLR 클럽에서 넘어왔는데 네. 중고장터가 없었습니다. 아, 아 그렇군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저희가 언제 생겨졌죠? 중고장터가? 6월 말. 6월 말. 7월에 생겼나요? 그래서 예. 온라인 활동을 접고 이제 당시에 또 새 여자친구가 생겨서 아. 오프라인 활동에 전념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최근에 그럼 저희 딴지 중고장터도 좀 둘러보셨나요? 예. 어때요? 이제 좀 장사 좀 할 만해요? 아직까지는 좀 더 고군분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예, 매트매트 매트님이니까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전 게시물들을 봤던 것도 아니고. 근데 딱 다시 나타나셨을 때 12월 그때 12일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다시 딱 나타났을 때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들이 있더라고요. 인사가 있고 막 반겨주는 멘트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반겨주실 줄 몰랐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아, 쟤 조금 모자라는 애 아니야?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그 제가 쓴 글들의 퀄리티를 보시면은. 네. 거의 뭐 야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반응들 보니까 예전에 정말 대단하셨었나 봐요. 어떤 분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중고장터에 글을 쓰셨는데. 네. 이 소설을 앞에다가 붙이셔가지고. 아, 그러게요.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야설 같은. 네. 그런 걸 앞에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네, 반응을 불러 일으켰었죠. 네. 팔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댓글만. 아, 그래서 감성만 팔고 물건을 못 판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나 보군요. 그 레고 판매글하고. 네. 기타 판매글. 기타. 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리고 네. 홈메터님이 이제 올려주시는 기기들 있어요. 큰 중장비 네. 같은. 바퀴 그 많은 거? 바퀴 많은 네. 트랜스포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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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 같은 올려주시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 왜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왜 메가 뭐 네. 저쪽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극한 직업 뭐 그런 거요? 네. 네. 뭐 비슷한 거. 네. 그런 게시물도 저는 되게 즐겨봤었어요. 네. 팔리긴 하나요? 1억 뭐 할인 이런 거 있어요? 아, 다 팔았습니다. 아, 진짜요? 다 팔았어. 그거 보고 네. 연락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게시판에서요? 예. 네. 아~ 그분이 외국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외국에 아~ 팔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팔면은 그럼 뭔가 수수료 같은 게 생기나요? 아, 제가 이거 중고 장비라든지 이제 SLR 글럽 장터에서 네. 그 중고 물품을 본격적으로 팔게 된 계기가 네.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사진을 세 장을 주시면서 네. 야, 이거 1억에 팔아와라고 던져주셨는데 네. 이제 팔 데가 없어가지고 네.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네. 사람 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팔았는데 한번 팔아오니까 사장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아, 이놈한테 맡기면 잘하겠구나 해서 계속 어디서 뭐 중고 장비를 사서 오시는 거예요. 네. 대파리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아, 대파리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장비를 사와서 네. 닦고 기름칠하고 조여서 아. 조금 가격을 높여서 판다거나. 아, 재밌으려구나. 아. 네. 네. 그 장비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터는요.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형태도 다 다르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화물의 중량을 고루 각 바퀴에 분포시켜서 네. 지면이나 노면에 무리를 주지 않고 특히 네. 교량 같은 것들요. 교량은 하중이 32톤에서 40톤 이상을 초과하면은 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중을 골고루 분산해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아무튼 엄청 크고 막 무거운 물건들 그런 거 나르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이 좀 약간 저기 막 뒤섞였는데 예. 수수료는요? 수수료는요. 예. 사장님한테 양주 한 병 얻어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본인 물건은 아니고 결국에는 회사 물건을 예. 이렇게 파는 거네요. 예. 딱히 개인한테는 이득이 없을 것만 같은. 혹시 그 중고나라 이런 데도 가입되셨나요? 중고나라에도 가입이 돼 있는데요. 네. 거기는 글을 잘 안 올려요.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올리셨던 글. 성지순례 많이들 다녀가셨더라고요. 레고 아니었나요? 중고장터? 네, 맞아요. 레고. 레고였던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기 매트매트홈매트님의 몇몇 게시물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레고 먼저. 이게 그러니까 레고를 판다고 해서 레고가 딱 얼마예요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약간 음산한 그런 BGM 좀. 어젯밤 늦게까지 작업이 있어서 퇴근이 조금 늦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 겨우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고 텅 빈 주차장에서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러 설렁설렁 걸어가는데 뭔가 음침한 분위기에 등골이 싸해지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고 멀리서 바람 부는 소리만 을씨년스럽게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점퍼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급하게 걸어가더군요. 뭐야 이 시간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잠깐 문이 열렸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이 타지 않고 문 밖에서 저를 멀뚱멀뚱 보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남성은 타지 않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까 그 싸한 느낌이 아직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14층에서 만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하에서 아파트로 올라오는 방법은 엘리베이터밖에 없는데 순간
저는 온몸에 한기가 돌고 추위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장롱의 덕후도 또는 레고 머스크 시리즈를 꺼내보았습니다. 직장 남성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기구. 레고 머스크 화물선을 27만원에 판매합니다. 예, 네,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레고 머스크. 레고 머스크를 이제 팔 때 보통 이제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뭐 조카들 뭐 선물용으로 그렇게 보통 소개를 할 텐데. 네. 이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직장 남성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기구. 중년 남성도 이런 레고를 가지고 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면제부터 주면서 겸사겸사. 반전이 매력적이죠, 되게.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었어요. 아까 또 말씀하셨던. 네. 기타는 플로레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삼산동 챔언 나이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첫인상은 완전 별로였습니다. 심술로 가득 찬 얼굴로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제 옆에 앉아서 저의 농담과 수작을 무표정한 얼굴로 저는 춤만 추러 왔거든요? 라며 받아치던 그녀. 왜 그렇게 옷을 야하게 입었냐는 나의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옷을 야하게 입어야 춤이 잘 받는다며 시큰둥하게 대답하던 그녀. 그렇게 차가웠던 그녀도 그녀의 친구들의 핀잔과 저의 이빨과 매너에 흔들렸는지 이내 가벼운 농담에도 반응해주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기 시작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시간이 흘러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을 떠나며 오빠 5분 있다 화장실 앞에서 만나 라며 제게 속삭였죠. 화장실 앞에서 잠깐 만나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늦은 시간 나이트 근처 호프집에서 그녀와 단 둘이 술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으며 그 이상 자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최근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며 남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남자들은 다 똑같다며 내 목적이 뭔지 뻔하다는 말을 남기더군요. 어두컴컴한 호프의 창밖으로 해가 밝아올 무렵 더 들이대야 하나 물러서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술기운에 용감하게 나와버린 나의 속셈. 좀 쉬었다 갈래?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저는 바로 그녀를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벼운 키스를 나누고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과감하게 이내 그녀의 가슴을 울릴 단 하나의 기타 마틴 D45V를 700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막 빨려들어요. 얘기에. 빨려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늘 뭔가를 판매를 하죠. 근데 여기 그 기타 얘기를 제가 뒤지다 보니까 이걸로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요? 그 기타 네. 글과 관련해서 네. 안 좋은 기억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기타가 처음에 살 때 가격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네. 몇 대 없는 기타예요. 네. 근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타가 약간 좀 신성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 있는데 네. 제가 활동하는 다른 통기타 클럽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누가 올렸는데 댓글에 막 미친놈이라고. 아, 너무 싸게 판다고요? 아니요. 그 기타를 이렇게 희롱거리로 만들어. 아, 기타를 아. 파는 건 팔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다? 이 예. 대단한 물건을 이따위로 팔다니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 기타를 파는 건 마치 무슨 뭐 암에 걸렸다거나 뭐 빗보증 잠수했다거나 하는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파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다가 막 농을 섞어갖고 예. 예, 어떤 여자와의 어떤 뭐 그런 썸씽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불경한 짓이다. 예. 아, 그렇군요. 다들 엄숙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포신 분한테 막 쪽지 한 800개 보내가지고 죄송한데 글 좀 내려달라고. 아, 그랬어요? 예. 저 여기 활동하고 있는데 예. 저 여기 활동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글을 내렸었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나이트 예.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거짓말했는데 예. 어디서 이 친구가 이걸 봤는지 예. 오빠 이 집 오빠 집이랑 똑같이 생겼네. 오빠 이 기타 몇 대 없는 건데 오빠 기타랑 똑같이 생겼네. 네. 오빠 나이트 한 번도 안 갔다면서 타이핑 해놓은 게 문장 구호나 이런 게 약간 오빠 느낌이네. 네. 너 나 만나기 전에 이러고 놀았냐 미친 놈아 이래가지고 그냥 가벼운 분위기로 넘어갔는데 싸움만 네. 하면은 네. 뭐 나이트 가서 여자 아. 이렇게 꼬시고 놀았냐고 아. 더럽다고 불경하다고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그건 그런데 아, 네. 약간의 과장이 섞인 네. 기타 동호회나 뭐 그분들한테 뒤지게 욕을 먹고 네.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고 네.
아, 근데 이 기타 가격이 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기타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갖고. 그 악기를 그럼 다루시나요? 다루다기보다 그냥 배우고 있고 좋아서 흉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 실력이 미천해서 막 어디 가서 보여주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기타 자체들이 너무 이뻐서. 이런 분들이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진짜 집에 오면은 하드케이스에 기타 꺼내가지고 한번 딱 보고 아 이쁘네 하고 다시 넣어놓고 장식품인가요?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아 제로님 네, 제로님 생각나네요. 스탠드를 꼭 구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튕기고 지나가라고. 제가 울산에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하이엔드 기타 모임인데 네.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타들 중에 최고의 기타들만 모인 모임이에요. 네. 뭐 기본이 3천만 원대고 저는 이제 1천만 원대 기타는 아 형 이거 제 기타 샀어요 하면 자랑도 못할 정도로. 아, 그래요? 그런 모임인데, 거기 가면은, 네. 기타를 샀다고 이제 딱 갖고 오면은 하드케이스를 열어서 딱 멀리서 봐요. 그러면은 기타 주인한테 가서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라고 허락을 받으면은, 네. 한번 딱 들어서 빛에 비춰보고, 아, 좋네요 하고 내려놓고, 네. 기타를 또 닦아줘야 돼요. 아. 지문이 묻으니까. 아. 그런 모임. 기타 치진 않고요? 기타도 치는데, 네. 이제 대표로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아, 저분한테 쳐달라고. 네, 기타 이제 한 다섯 개, 여섯 개 모아놓고 소리 연주해보고 어떤 소리가 다른지 어떤 성향인지 뭐 나무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있고 제작자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연구회인데요. 지금은 성격이 변질돼가지고 이제 기타를 사고 팔고 이제 아내한테는 뭐 2천만 원짜리를 막 100만 원에 샀다고 그래도 이제 와이프는 비싸다고 미친 사람은 무슨 기타를 100만 원 주고 사냐고 그렇죠. 그러면 하죠. 그러면 옆에서 아 이거 15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샀다고 막 맞장구 쳐주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기타 클럽 같은 게 있구나 저기에. 저번 시간이었네요. 그 장비 3대 장비병 중에 기타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네, 웬만한 자동차 값하고 비슷하네요. 뭐 3천만 원, 1천만 원 그 정도면. 네, 이제 그런 좋은 기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차가 안 좋다기보다 차 욕심이 없으세요. 다른 데는 되게 소박하신 분들인데 기타에 눈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들. 그건 구매 왜 사셔가지고 파신 거예요 다시? 예. 사실 때는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사셨는데 팔게 된 계기라든지 네. 그런 게 있나요? 기타요? 네. 기타는요 새 제품을 살 때는 시연해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의 원목이 뭐고 어떤 느낌이 날 것이다. 브랜드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날 것이다 라고 구입을 해서 연주를 해봤는데 제 성향이 아니면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지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쳐보고 한번 켜 뭐라 그러죠? 이거 땡. 예. 뭐라 시연. 시연 예. 땡겨보고.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국내 하이엔드 기타 시장의 불만 같은 건데요. 기타를 외국에서 가져오면은 연주를 못 해보고 사야 돼요. 그러게요. 자동차도 시승을 해본 다음에 보통 사는 건데.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 스탠다드 기타 같은 건 이제 일반적인 기타 같은 건 낙원상 가나 아니면 뭐 강남에 매장들 가서 시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싸요. 비싼 거는 그냥 외국에서 바로 가져와서 바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연을 하고 기타를 구입할 수 있으면은 이런 번거로움이나 그런 게 줄어들겠지만 또 대신 여러분의 즐거움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도 뭔가 홈쇼핑 같아서 마켓에서 영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써본 것만 판매합니다. 아, 직접 써본 것만요? 네. 네. 다른 분들이 대신 팔아달라고 네. 수수료 얼마 드릴 테니까 뭐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저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요. 아, 그의 말씀은 그야말로 본인이 잘 아는 물건에 대해서만 팔 수 있다? 예. 아, 그건 저희 딴지 마켓이랑 비슷하네요. 아, 저희가 실제로. 검증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검증하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저희도 뭔가 이제 물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써봤는데 별로 안 좋다. 객관적으로 무슨 어떤 연구소에 의뢰를 해갖고 하진 않아요. 직접 저희 기자들이나 검증단이 써보고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직접 써본 다음에 저희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편의 소설 외에도 더 다양한 방식도 있었어요. 이게 아마 대항해 시대죠, 만화? 네. 그 만화관이라든지 게임. 예. 네, 옛날 게임이라 삼국지 뭐 그런 거 나올 때 같이 유행했던 게임인데 대항해 시대를 사무엘 시대 2로 이렇게 패러디를 해갖고 단렌즈를 판매하셨었던 건가 봐요? 예. 네. 그 렌즈를 35mm 렌즈를 판매했었죠. 예, 35mm를 이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예. 애칭을 하셔갖고
기입하셨는데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저희 사이트에는 남아있지 않고 구글에서 매트매트 홈매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매트매트 홈매트님의 그 선집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 네,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사무엘 그 글을 그때 봤어요. 네. 올리셨을 때. 제가 사무엘을 썼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저도 제 렌즈를 팔아야 되는데 네. 이제 얼마 정도 하나 이렇게 알아볼 때 네. 그때 홈매트님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사기 죽었겠네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렇게 팔 수 있을까? 아, 저도 근데 바로 팔았어요. 아 인기가 좋은 인기에 렌즈라서. 많은 렌즈예요. 네. 어, 그 인기는 사무엘이. 인기가 있는 렌즈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팔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아, 사람들이 그렇죠. 안 사려고 그래요. 직거래를 아.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 아이디를 보시면은 어 이거 나지익은 아이디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중고 물건을 내놔도 유통이 잘 안 됐거든요. 아 그럼 나름 이런 감성들이 어떤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는 거겠네요. 예 팔라고 시작한 거예요. 아 팔라고 재밌어서. 네. 아니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게 뭐 딴지 마켓 얘기라기보다 저희 딴지보 얘기기도 한데요. 저희가 딴지 편집부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면 그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마켓 그 소개 페이지 그걸 작성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막 정치 관련 글,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나 아니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글이나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치적 이상이 있어갖고 그 올바른 얘기. 혹은 사람들에게 이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얘기. 그런 얘기나 정말 이 단렌즈 하나를 파는 그런 글이나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 홈매트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굉장한 실력을 보유한 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네. 이제 그냥 좀 쉽게 쉽게 팔고 싶은 물건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돌리면은 네. 새끼가 초심을 잃었다고 이름 좀 알리더니만 쉽게 쉽게 팔라고 그러냐고 아, 변했다. 네. 네. 제가 오유에서 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 메모리를 파실 때 네. 그렇게 그냥 앞에 소설을 안 쓰고 그냥 올리셨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오유에 그런 이제 글을 올렸을 때 댓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얼마 전에 심심한 메모리 매물 잘 봤습니다. 간만에 정상인처럼 올리셨더라고요. 싫어요, 그런 모습. 아, 이거 원래 네임드가 되면,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네. 아이디로 그냥 평범하게 올린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팔렸어요? 예, 네,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왜 해, 그러면? 이 아이디를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그러면 홈매트님이 올리신 건가요? 이 정대만. 예. 아, 예. 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난 홈매트 중고를 판매하는 남 자지. 그 예. 원래 남자지가 예. 한 줄에 있었는데 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주박금을. 아 그래서 또 팬 서비스를 또. 아 이거 직접 예. 만드신 거예요? 팬 서비스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좋았어요 정말. 함성이 되게 비슷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물건을 팔고 그럴 때 좀 민망하니까. 예. 이거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릴 게 안 팔리거나 안 팔릴 게 팔리거나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친목전 안 하신다면서요. 예. 네. 실제로 안 하세요? 친목질 해도요. 그러니까 아는 아이 낯익은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네. 친목질을 해도 물건 파는 글을 남겨놓으면은 네. 쓸데없는 글만 댓글만 남기지 네. 사준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전혀 아예 진짜? 몰랐던 분이 네. 제3의 인물이 나타나셔서 네. 아 이거 살게요라고 하는 경우는 네. 있어도 낯익은 네. 분들이 사는 경우는 없어요. 김규태 이런 애들은 제가 예전에 네. SLR 클럽 시절에 네. 한번 영구정지를 당했었어요. 아, 왜요? 그때 이제 뭐 몇초펑 이래가지고 아~ 토렌트 뭐 마그네 아. 주소 올리고 아 야동이요? 예. 네. 그런 거 올리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가 네. 김균태한테 잡혔어요. 아. 글이 잠겨가지고 네. 신고 막 50개 60개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막 음란물 유포 뭐 이런 걸로 아. 이제 귀하는 이제 SLR 클럽 가입을 못하십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또 몇 달 어? 쉬었던 적이 있죠. 아, 그리고 김규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아, 이거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답글 기능이 없어요. 네. 저희는 댓글 기능이고 네. SLR에는 답글 기능이거든요. 네. 네. 답글이 달리면 원글을 못 찍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초펑이라고 해서 일초펑 글 딱 올리면 그 사이에 답글을 확 달아버리면 지우기 전에 아. 윗글이 잡히거든요. 증거가 돼버리는군요. 네. 그걸로. 그거를 당하신 거예요. 김규태한테. 아. 김규태도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자기도 네. 받아봤을 거거든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초펑 하면 그걸 잡으려고 사람들이 네. 답글을 달아서 잠궈버리는 게 쓰고 지우는 놈이 빠르냐 아니면 잡는 네. 놈이 빠르냐 아. 하나의 놀인데 그게 원래 야, 그 동네도 비슷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 안 하나 아무튼 네,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림 아 하나 더 있죠. 아까 저기 개발수님이 서두에서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고나 기타 뭐 카메라 그런 거 외에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급의 중고 물품들이 판매가 됐었고요. 그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터 예. 두 대를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예. 각 1억 1,500만 원씩 네, 두 대를 올리신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큰 규모의 매물들이 올라왔어요. 25억짜리가 한번 올라왔었고 예. 2070마력 예인선 아 제가 배 얘기하시니까 네. 생각나는데 예. 그때 댓글 중에 어느 분이 홈메트 이놈 사기꾼이다. 아. 인터넷에 있는 사진 갖고 와가지고 네. 관심 끌려고 허위 매물이다. 네, 허위 네. 매물이다. 네. 증명해봐라라고 네. 하니까 저는 이제 하역사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다니던 회사에 소속된 배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쪽지를 드렸어요. 미친놈아 네. 찾아봐라. 그리고 중개상한테 물어봐라. 선주 회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네. 그리고 선박 판매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봐라. 네. 라고 하니까 3분 있다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회사에 배 팔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홈메트다 임마. 라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 사건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때 아, 그래요? 게시판에 올랐었잖아요. 그, 네. 네. 그분 닉네임이 쭈꾸쭈꾸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아직도 기억을 네. 하시네요. 네. 네. 잘 지내시죠? 쭈꾸쭈꾸님? 아, 좋아요, 이런 거. 예, 네, 아무튼 2070마력 예인선이 25억에, 그리고 자개인은 23억에, 시원하게 2억을 깎아주시겠다고. 실제로 얼마에 판매했어요, 이거는? 그 배는 제가 판매 완료를 못하고 회사를 떠나요. 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지금 회사는 그러면 그때 배를 올렸던 그 회사는 아닌가 보네요? 예, 다른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몇 톤짜리예요? 2070마력 예인선이면? 그게 몇 톤짜리가 아니고요. 보통 선박 네. 같은 경우는 네. 선박의 엔진의 마력으로 몇 마력급 예인선이다, 아. 터그보트다라고. 아, 그걸로 가격을 측정하는구만요? 예, 그리고 연식이랑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선박들의 특징이 외국에서 예전에 선량이 높은 선박들을 수입해와서 네. 이제 뭐 수리를 한다거나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해서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새 신조된 선박들은 잘 안 팔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유통이 잘 안 되는 아이템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거라서 아. 그래서 가격도 안 맞고 거래도 네.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억짜리 이거는 자주식 트랜스포터라고 그렇게 부르더만요. 예, 리모컨으로 이제 장비들을 조작을 하는 건데요. 어. 예. 요거에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독일 가서 직접 인수해 온 장비인데 예. 당시에 한 60억 정도 주고 샀었는데 예. 운송이나 이런 쪽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장비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회사에서 예. 그 사장님이 예. 그래서 이제 올렸었는데 예. 그 장비는 지금 또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아, 이것도 팔진 않았나 보네요. 예. 제가 판매하지 못한 건 회사 물건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얘기했던 1억 1,500짜리 트랜스포터는 판매가 됐어요. 예, 그건 팔았습니다. 아, 그 두 대는 팔았고 예. 25억, 46억 이런 그 고가의 장비는 판매는 못 하셨네요. 예. 어쨌거나 매물들은 다 진실된 매물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제 지나가는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 네. 어 이거 중고로 내놨던 그건데 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분도 옆에 와서 막 사진 찍으시고 부의하시고 네. 그래서 참 사진 찍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 어디서 보셨다고요? 막 모르는 척하고 인터넷에 이런 사진 올라와가지고 누가 판다고 올렸는데 진짜 파는 거 맞냐고 아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났었구만요. 네. 아니면 실제 그분이 사이트 이용자실 수도 이용자셨던 것 같아요. 자기였을 네. 거야. 네. 야,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 개인이 한 사이트를 통해 갖고 1억 얼마짜리 막 혹은 몇백만 원짜리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원래 진짜 사기꾼은
99%의 진실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신뢰와 네. 네. 평판을 이제 등에 업고 그때 이제 한탕 한번 크게 결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럼 결혼 자금이라는 게 뭐 최근에 사귀신다는 그분이신가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또 헤어지신 거예요 그럼요? 예. 아 그러면은 그때 저희 사이트에 오지 못한 동안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했을 때 예. 그분하고도 헤어지신 거예요? 헤어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온 거죠. 갈 데가 없어요. 아, 온라인으로? 아. 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 여기 오니까 옛날 망사 느낌도 나고 좋네요. 망사가 망할 무렵 저는 오프라인에서 리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낮에는 일하고 틈틈이 연애하느라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인터넷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온 이유는 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외로운 세상 함께 이겨냅시다. 난 또 물건 네. 팔러 왔다는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 왜 연애 자금 필요하니까 데이트 비용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주렀더니만 헤어진 거구만요. 예. 아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 그리고 새누리당 탈당. 아 진짜.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네.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아 나도 정치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준비하시면서 그 탈당량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막 온 동네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고개 숙여서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아 저는 정치적 성향이 달라가지고 못해드리겠는데요라고 하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입당서를 써 드렸는데. 문자 메시지 계속 오는 거예요. 후원해 달라고. 아. 그래서 입당 관련된 게시물들이 올라올 때, 네. 어 입당은 내가 남겨도 별로 안 뜨겠네. 그럼 난 탈당을 할까? 네. 그래서 탈당을 했죠. 아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특히 뭐 울산이나 그쪽 지역에서 뭐 새누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뭐 괜히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비를 계속 내셨겠네요. 그러면 네, 당비는 안 냈어요. 아 그래요? 그 당비를 내는 당원이 있고 안 내는 당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유령 당원이었죠. 아. 또 아랍의 길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아랍의 길을 그 이명박이 만든 거잖아요. 그 예, 그렇죠. 예, 그 기획해서 만든 건데 사실 이제 그 저희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늘 이제 보지도 않고 욕을 하는 네. 네, 그런 매체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도. 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네. 워낙 욕먹을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설령 아랍의 길에 어떤 무슨 뭐 또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거는 볼 시간이 없고 네, 이명박이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하기 바빠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랍의 길 얘기를 올려주셔갖고 네. 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궁금했거든요. 네. 네. 공사라는 게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경기나 서울에 있는 발전소들이 이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러고 이 공사가 끝이 나면은 또 한 10년, 20년 동안은 공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 아랍의 길이라든지 네. 또 안 그래도 안 쓰고 있지만 더 사용 빈도가 줄어들 텐데. 네. 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나? 라는 네. 생각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냥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 네. 그거를 뭐 사람들한테 제 생각을 강요하려고 쓴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미흡하게나마 현재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라고 네. 그냥 정보의 전달 그러게요. 수준으로 몇 자 써봤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셨던 거라 네. 그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쓰이나 보다.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육로를 이용해서 갔을 때 이제 그 엄청 큰, 그러니까 예. 기준치 이상으로 크거나 무거울 때는 도로를 이용 못하니까 예. 아랍의 길을 이용하면 그나마 가능하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해상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부두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임시 부두를 만들어야 되고. 부두긴 해도 예. 사실은 구조 검토라든지 공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예. 비용이 억 단위로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끝이 나면은 또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두들을 대부분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채취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만들었다가 부수고 만들었다가 부수고 하면은 어느 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아랍의 길 쓰이긴 쓰인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쓰이는 일들은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해상을 이용해야만 하는 어떤 뭐 그런 자재를 운반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유용하게 쓰인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예, 딱 그렇네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게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뭐 원래보다 활발하게 이제 그 육로 대신에 예. 해상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나를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저희에는 뭐 저희가 그 낙곰수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 토건 예. 사업 거기에 어떤 이윤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을 벌렸다. 이제 그게 저희 쪽에 어떤 정설이긴 하죠. 저희 쪽에.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과연 이렇게 악인만 존재할까라고 저는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 경험담을 올려주셔서 저는 좋았어요. 댓글 중에는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용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말처럼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관계는 최대한 많이 저희가 수집을 해야 좀 더 정확한 비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의견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의견입니다. 예, 이런 의견 앞으로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 쪽 유저분들이 너무 뭐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인터넷을 좀 하면서 맨날 되게 강해졌어요. 네. 진짜 별별 미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딴지를 넘어오니까 이제 제 글이나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은 비추 버튼이 있잖아요. 그게 빨간 손가락이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왜? 논란이 맞아. 될 글은 안 썼는데, 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댓글 거의 대부분은 뭐, 그러면 아랍기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 아예 안 쓰이는 줄 알았는데 쓰이나 보네요. 자전거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길도 있었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제 일부. 너무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이명박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먼지 한 톨만큼의 어떤 그 잘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분 몇 분이 좀 계셨었죠. 판사님, 저는 사실관계만 전달했습니다. 네.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요즘엔 어때요? 그 울산 쪽은? 정치적 분위기가? 정치적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도시에서 특정 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는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민노당도 예전에 민노당 때는 그나마 울산에서 나왔었고 조금은 괜찮긴 했었는데. 근데 왜 이제 현장에서 제일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지도 않는 집단에 이렇게 열광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가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 수입이 높은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평균 수입은 높은데 저는 높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고수입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오래 쓰신 물건은 어떤 건가요? 카메라 용품 중에 돔케 F2라는 가방이 있는데요. 그걸 지금 10년 넘게 썼어요. 그때 거의 한 15만 원? 16만 원 주고 샀는데요. 살 때. 야, 10년 전에 15만 원이면 가방도 꽤 고가였겠네요. 예, 그때는 이제 용돈 받아 다 쓸 때였으니까. 그거는 오래 쓰신 뭐 이유라든가. 빨리 해지면은 똑같은 걸 하나 더 살라 그랬는데 빨리 안 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게 좀 쓰시다가 이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좀 실증을 좀 빨리 내시는 스타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증가해서요. 카메라 같은 것도 지금 EOS 1V HS라고 필름 카메라인데 그것도 한 5년 6년 쓰고 있거든요. 장비 같은 거는 돈이 없어서 파는 경우는 있어도 제품 자체에 실증을 느껴서 판매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맞아요. 홈메트님은 예전부터 이거 보면은 장비병이 진짜 막 걸려가지고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막 이러는 사람들은 중고장터를 보면 티가 나요. 아. 이제 막 제가 원래 좀 그랬는데. 사무엘 아까 사무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35.4 샀다가 뭐 그 비슷한 종류의 렌즈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막 팔았다가 하면은 기록을 보면. 30mm대 렌즈만 네다섯 번 팔고 사고 막 이런 걸 보면은 티가 나거든요. 근데 홈메트님은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고 싶은 걸 사고 그다음에 그걸 잘 쓰다가 이제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 제품도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가지고 잘 팔려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내놔도 팔리긴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부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부담되죠. 아무래도. 네임도 돼버렸는데.
아니 네임드롭을 빛과 그림자죠 뭐. 근데 저를 이제 여기서 실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네.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네. 별로 평범하지 않은데요. 오늘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방송에서 뭐 파실 거 없나요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팔 거 놓고 나중에 딴지에서 뭔가 장터에. 네. 하시는 게 있으면은 네. 서포트 정도는 아 저도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뭔가 예정된 스케줄 같은 게 뭐 혹시 판매 스케줄? 판매 스케줄이요. 네. 지금 내놓은 기타가 한 대 있는데 깁슨 예 깁슨 기타인데 네. 그 기타는 지금 한 1년 정도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이제 기타 시장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사실 예체능부터 끊기잖아요.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분간은 꾸준히 판매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게 팔려야 이제 그 다음 후속 뭐 작품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하이엔드 네. 깁슨 이것도 이거는 지금 저희 아마 딴지 게시판에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딴지에만 올렸거든요. 네, 매트 홈매트 아니면 그냥 홈매트로 검색해서 보시면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 홈매트가 됐는지를 어쩌면 유추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한번 직접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실제 경험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험담입니다. 콘돔을 가져가려다가 홈매트를 가져간 거예요? 여자친구를 죽여야 되는데 모기만 죽이고 왔어요. 그 기타가 우리나라에 단 한 대뿐이라는. 예, 그게 보통 나무색으로 나오는데 검은색으로 덧칠 해져가지고 55대인가? 깁슨에서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만든 건데 네.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외국에서 바로 가져왔는데 네. 네. 기타는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대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받자마자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말았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기타라는 게 그런 거네요. 신기하다. 딱 받자마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기타의 그런 모양들이나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넥이 그 운지를 하는 부분이 이 기타는 다른 기타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저랑은 안 맞는구나 해서 바로 팔고 그럴 수 있죠. 네. 거의 가격을 안 깎고. 그 기타는 처음에 살 때 한 6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500만 원이 났는데 또 안 팔리면 가격을 더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른 취미를 찾아오시는 건 어때요? 안 좋은 취미였는데 기타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타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중고 기타를 사세요. 새 기타는 확신이 없으시면 사지 마세요. 저게 네. 스노우보드나 웨이크보드 데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질렀다가 그것도 해보 타보고 아씨 아니다 싶으면 도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타보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나는 살면서 뭘 한 번도 중고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캠코더 하나 팔아봤는데 그것도 제가 별로 열심히 찍지도 않을 거면서 욕심나서 110만 원짜리 JVC 거를 캠코더 샀다가 거의 안 찍고 1년 후에나 진짜 헐값에 그냥 용산 가서 팔아서 아까웠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남들처럼 한번 중고장 그 온라인에 올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맞아요. 부지런해야 할 수 네, 있어요. 그건 중고장터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업자한테 파는 거랑은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팔아 치워버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지방이 있어서 좋은 점이요. 사람 안 만나고 택배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흥정할 필요 없이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면은 네. 시연도 해봐야 되고 문제가 있나도 확인해봐야 되고 네.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 저도 그래요. 이 모두 네. 말 많이 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입을 딸싹거리는 게 귀찮은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 거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그 중고로 다시 되팔 만한 물건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 판다는 물건을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겁이 나요. 마치 품평을 받아야 하는 느낌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씨 왜 그런 짓까지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중고로 물건을 사본 적은 있죠. 애들 책 같은 거, 전집 같은 그렇죠. 거 그런 건 확실히 이제 중고 물품이 뭐 싸니까. 저는 반대로 직거래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택배 보내고 받고 이거를 되게 귀찮아하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모든 빨리, 게 귀찮아. 빨리 남들보다 1, 2만 원 싸게 빨리 팔아 치워야지. 아, 일단 그래야 내가 이거를 거. 팔아야겠다라고 딱 마음에 네. 먹으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로 그냥 용산 가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로 웬만하면 오라고 해서 차비 빼드릴 테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중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SLR 클럽에서도 네. 한 30, 4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만 네, 보통 이제 카메라 렌즈 제일 많이 했고 저도 렌즈 컴퓨터 부속품 샀던 것도 있어요?
많이 샀죠. 아, 네,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 많이 사고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팔면서 사기를 치진 않았을 테고 사면서 뭔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뭐 불량인 렌즈를 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좀 뒤늦게 잘 조치를 받았고 아 조치 받았어요? 네, 저는 그래도 뭐 거의 다 직거래만 하니까 어쨌건 얼굴 보고 거래하니까 얼굴 보고 제가 물건 확인하고 네. 물건 받고 또 물건 줄 때도 저는 그게 많이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얼굴 보고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본 되게 웃긴 직거래 경험담 중에 그 다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밥통을 밥솥을 팔았는데 그걸 보셨어요? 중고장의 유명한 이야기라 봤어요. 그걸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수령을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이거 그 기차 소리 나요? 그 있잖아요. 치그 하는 거 그러면서 아 그럼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 가서 이렇게 콘센트 있는 데다 꽂고 밥을 그 사람이 쌀을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밥을 지하철역에서 칙칙칙칙 하면서 그리고 확인을 하고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밥이 잘 지어졌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중고 그 요새 진짜 유명하잖아요. 평화로운 중고장터. 네. 예,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힘들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창작의 고통에 이렇게 들 수 있죠. 저희 아빠가 이제 지금 시골에서 고향 사시기 시작하면서 그 배에 그 자격증을 따시고 그 운전면허증 같이 배 조정 같은 거예요. 조종 자격증을 따시고 그다음에 배를 막 살려고 뭐 주변 어부 친구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이러다가 한 몇 년 전에 500만 원짜리 낚싯배를 하나 사셨었어요. 네. 중고로 예. 사려고 막 고민하던 그 한 몇 달 전에 같이 인터넷 막 보면서 사이트 가서 그런 걸 막 찾아봤거든요. 요트 예. 막 그런 것만 취급하는 사이트 가서. 근데 그런 거 보면은 1억짜리도 막 팔고 막 몇억짜리 파는데 이런 거 누가 사나 했는데 또 아빠가 사고 계시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거 아까 그 고가 파실 때 예. 보통 그런 거는 다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사고 팔 텐데. 예. 그런 게 어쩌다 그냥 빨글 쓰는 커뮤니티에 막 유명해져가지고 일반적으로 배가 거래될 때는요 네. 현장 일인데 부산에 용도에 가면은요 청학동이라고 선착장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외제차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외제차의 주인들은 보면 그 근처에서 낚시하시는 영감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보면은 앉아서 같이 낚시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네. 뭐 몇천 마력짜리 예인선이 필요하다. 몇 피짜리 바지선이 필요하다. 네. 몇 대 언제까지 구해와 이러면은 그분은 이제 전화 받고 이제 자기가 전화기가 재산인 거예요. 네. 세 군데 네 군데 전화해서 이 배가 필요하다 구해와라 네. 얼마 줄게. 그래서 그분들은 전화기만 가지고 거래를 유통시켜주고 아, 수수료를 받고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고 하시는데 네. 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세거든요. 그러겠죠. 네. 단가 자체가 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아, 그분들은 부럽더라고요. 중개 수수료 같은. 예. 네. 그렇게 유통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콤마팀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배 쪽이 아니라 가지고 네. 사실은 배의 구조나 이런 걸 아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배도 자동차처럼 엔진 붙어가지고 뭐 물에 뛰어가지고 가겠지. 이 정도의 수준이라 가지고. 아, 그러겠네요. 잘 아는 거에 대해서만 아, 네. 하신 그렇죠. 분이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잘 알아야만 팔 수 있는데 아직은 배를 잘 모르니까. 예. 제가 잘 모르는 걸 팔면 그거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말빨을 봐서는 한번 공부하면서 네. 업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네임들을 이어서. 언젠가 한 번은 나는 터질 거라고 봐요. 저 아는 분이 네. 부산에서 선박 유통업을 하시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네. 저한테 임포트라고 있어요. 네. 메이크 탈 때 쓰는 임포트. 네. 근데 그걸 하나 사라고 권유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중고. 오. 네.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한강에 이 계류비가 문제더라고요. 계류비. 그쵸. 아, 네. 유지하는 거요? 장난이더라고요. 태풍 오면 올려야 되지. 뭐 맞아요. 그런 것들. 관리하기가.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번 생에는 쉽지 않겠구나. 구입하시면 제가 싸게 옮겨드릴게요. 아, 그러시군요. 트랜스포터로. 네. 제가 2014년도 9월 달에 울산에서 큰 사고를 한번 쳤었는데. 아, 맞다. 그거 지우셨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 예. 아, 그때 현장에서 체포 당했어요. 체포로 당하셨어요? 네. 아. 체포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미 동행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네. 이제 제가 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는데, 네. 책임자분들이 콕콕 찌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 관공서 인허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는 분들 얼굴 마주치어가지고, 이제 혼돈하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얘기해도 돼요? 그 얘기? 예, 얘기하셔도 돼요. 그 검색해보면 뉴스에 떴던 사건이잖아요. 그게. 예. 뭘로 검색하면 나오려나? 울산 트랜스포터로 검색하시면. 아, 울산 트랜스포터. 예. 예.
그 트랜스포터 그 자재 굉장히 큰 파이프 관 네. 같은 건가요? 그게 타워 같은 건데요. 네. 그 현장에서 세워가지고 네. 이제 원유를 넣어서 이제 뭐 끓이거나 압력을 가하면은 아. 그게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그런 화학 합성물들이 나오는 네. 그런 시설물이에요. 예. 네. 납사 탱크더라고요. 예. 예. 그게 짐 그 뭐야 그 트랜스포터 위에 올라간 짐 길이만 거의 한, 100m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 엄청 거대한 그야말로 짐이었는데. 그게 도로를 점령을 해버렸었죠 그때. 예. 도로를 가다가 걸린 건가요? 그게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랑 현장 환경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무자들의 잘못이긴 했는데 이게 그리고 운송하는 업체랑 네. 현장에서 이제 공사를 해서 운송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하는 업체랑. 다른 업체라 가지고 손발이 잘 안 맞았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리고 그 CAD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아리까리 했었는데 사실은 아리까리 하면 타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납기에 쫓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되면 뭐 차 잠깐 돌려놓고 다음날 운송하지 이랬는데 네. 걸려버려요. 그 딱 도로에서 걸리는 바람에 네, 그때 정체 시간이 몇 시간이었나요?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그리고 12시간 정도 그 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아예, 예, 아예 움직이지 못했던?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경찰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예. 그때 벌금 1,000만 원 받았고요. 예. 구청에서 또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었잖아요, 진짜. 예. 회장님이 다 내주셨습니다. 뭐 회장님 이 방송 듣지도 않을 텐데. 다시 한번 그때 그 일로 네.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아무튼 네. 본인이 뭔가 이렇게 뭐 벌금을 내거나 구속을 살거나 그러진 않았고, 네. 네. 회사에서 아무튼 벌금으로 끝났다. 네. 네. 불편은 다 시민들의 몫이었고. 죄송합니다. 예, 아마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네. 꼭 물어봐야 됐었는데. 관심 있는 건 기타니까 앞으로 뭐 기타 중고로는 업으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시면. 근데 서울에 네. 이제 저기 양재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하이엔드 기타 샵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그쪽에. 거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은 저 같은 영세업자는 업자는 아, 업자도 아니죠. 저 같은 그냥. 저 같은 소심이는 네. 상대도 안 돼요. 금액이나 아. 규모나. 그런 외국에서 물건 땡겨오는 능력이나 그래서 그건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도 뭔가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나 거기서 이제 위탁 받아서 중고 판매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일을 잘한다고 느낀 게 그냥은 안 팔아 그냥은 위탁은 받아주는데 적극적으로 팔아주지 않아요. 이거 팔아주시면 제가 네. 뭐 살게요라고 하면은 아. 눈에 불을 켜고 막 이틀 만에 팔아주고. 아. 괜찮은데? 아, 그러네요. 역시 그런 노하우들이 있구나. 개발 선생님, 저희 요즘 네. 중고장터의 어떤 뭐 트래픽이랄지 그런 거는 아. 홈매트님이 오신 이후에 저희가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네. 업데이트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홈매트님이 오시고 나서 운영 노트에 또 글을 써주셨어요. 네. 중고장터 업데이트 일정을 지금 급 앞으로 땡겨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중고장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오, 예. 일부에서 네. 공지를 네. 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녹음이 반대라서 지금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이따가 한번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일정을. 아, 네. 이거는 되게 이상하게 백투더퓨처 같겠다. 그러니까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네. 네. 뭐, 홈매트님과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마지막에. 네. 예, 네. 예, 저희 쪽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몇 개 없지만 네. 중고 판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네. 중고 판매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급하면은 가격을 낮추셔야 되고요. 가격을 낮추시기 싫으면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아. 그럼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잘 써야죠. 아, 잘 컨텐츠를. 그런 컨텐츠는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제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네. 그래도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견뎌야죠, 그 시간들을. 감정도 함께 팔면서. 가끔 끌올 이런 것도 네. 필요한 거죠. 예, 끌올도 많이 필요하죠. 끌올이라는 게 뭐죠? 끌어올리는. 아, 끌어올리는 걸. 네. 똑같은 거를 다시 올리는. 네, 이게 묻히니까요, 아.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겠죠. 하는 것은 단 하나, 감성. 감성은 얼마인가요, 근데? 근데 그거 뒤집으면 그냥 어떤 댓글에 보니까 그냥 감성팔이라고. 아, 감성팔. 아니, 근데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중고 장터의 신화가 됐던 거고, 그리고 실제 굉장히 고가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시고, 뭐 사실 중고 장터 활동인 게 아니라기보다 그냥 저희 쪽 회원들 어차피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어,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어,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본황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녹음을 해서 이번 주는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2월 12일에 번개타님께서 쓰셨습니다. 이윤석 TV조선서 야권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밝혀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83,010입니다. 이윤석 씨는 브리핑 때 참 많이 등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아, 네. 네. 욕을 자시로. 아, 예. 아, 이번엔 네. TV조선에서 왜 야권을 지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또 캡처를 당하셨습니다. 야당은 전라도당이나 친노당이라는 느낌이 있다. 저처럼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존 정치인들이 싫다라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 아마 조회수를 보니까 네. 우리 게시판이 거의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8만을 기록하는 네,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퍼져나갔고 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의 의견이나 추가적인 언급이 여기저기서 아주 많았어요. 네. 네. 뭐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열을 치라고 해도 8만은 꽤 높은 숫자긴 하죠. 여태 했던 것 중에. 그런데 저거는 걸리더라고요. 야당이 지금 그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당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정치적 식견이 어쨌거나 민주당만을 두고 뭐 전라도당, 친노당이라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자신의 정치적 식견은 딱 여기까지다. 내가 알고 있는 야당이라는 건 딱 여기까지만이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질 문제보다 문제를 따지기 앞서 좀 무식해 보였다. 뭐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요. 추천수가 가장 높은 게시물 소개해드릴게요. 네. 12월 19일에 딴지가 좋아요 님께서 쓰셨습니다. 땡땡땡이 부정개표로 당선된 주제에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아, 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네. 268입니다. 본문 내용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 쉽고 편하게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고? 땡땡아, 부정개표로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어디 있다고. 입을 찢어버릴라. 네, 입은 좀 제가 순화를 한 거고요. 네, 여튼 그대로 읽기는 무리가 있어서 좀 순화를 해서 읽었습니다. 저게 아마 직권상정 관련된 논란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 한 소리 하셨다가 그거를 그쵸. 욕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욱하셔서.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니들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입을 터졌어요. 잠도 잘 못 자신다고. 막. 네. 경제 문제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 매체사 중에서 그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딱 규정을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딴지일보가 유일할 거예요. 아니면 최초거나. 저희가 아마 그때 국정원 사태가 나오고 나서 저희는 바로 그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이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의 의미가 꼭 무슨 뭐 표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아니면 수개 뭐 개표기를 뭔가 조작을 한다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규정을 했었거든요. 단지보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국론이 좀 이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이 그것까지는 또 아니지 않냐.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 문제가 참 이렇게 좀 규정을 딱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막간의 홍보를 하나
하면 지금 프로젝트 부에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012 아카이브라는 네. 코너가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전국 개표 관련 자료를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용자 분들이 댓글로 이 자료를 보시고 수상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제보를 받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이 게시물이 올라오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아마 최다 댓글로 선정이 될 거라고 예감을 했었어요. 12월 18일에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쓰셨습니다. 간만에 회인감별 해볼까요? 덜덜덜. 네. 댓글 수가 553개가 달렸고요. 딴 게 공식 회인이시죠, 이분이. 네, 미스터 썬데이님께서 친히 회인감별을 해주셨습니다. 미스터 썬데이님은 이제 회원분들 중에 지금 가장 높은 레벨과 점수를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13레벨이었죠.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글에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때문에 감별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게시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이용자가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내 회인 지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감별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댓글 다신 분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이번 주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12일에는 업데이트 시간에 언급됐던 프로필 사진이죠. 일명 프사 등록이 가능해져서 이번 주 내내 프로필 테스트 혹은 프로필 사진 넣었어요. 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뭐 사진에 관한 설명이나 자기소개 등을 할 수 있는 서명도 작성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딴게이들이 사진과 서명을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딴게 작가분들이 만들어주셨던 닉짤들 있잖아요. 그걸 등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마루웨비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분이 움직이는 짤 있죠? 움직이는 이미지. 네. 움짤 프로필 사진을 회원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셔서 그걸로 등록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프로필 이미지나 서명이 후방주의인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필 사진 중에 기억에 남는 사진이나 서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그 나박사님이 엉덩이 사랑표랑 완벽하게 사랑표인 엉덩이를 올려주셔가지고 네. 게시물 보는데 계속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느 분이 프로필과 그 서명에 품번을 왜 다 이래? 아 그래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품번 올리지 마세요. 음란한 것만 캐치를 하시네요, 다들. 저는 마루에비님인가요? 네. 개발수네님 몸짤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쓰시고 계시나요? 제가 좀 썼습니다. 네, 다른 분들 거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재치 있고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음 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서울 YWCA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청문회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주옥 같은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청문회 첫날에는 침몰사고 신고 접수와 초동대응 부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어졌고요.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당시 해양경찰 책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뭐 모르쇠로 일관을 해서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흉기로 자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선원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승조원이었던 박상욱 경장은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다음 날 2일차에도 전날에 이어서 초기 구조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김경일 당시 목포 해양경찰서 123정 정장은 퇴선 명령했다고 인터뷰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문회 마지막 날에는요.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조치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가 됐는데요. 유가족들의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세월호 청문회가 진행된 3일간 이제 지상파 3사에서는 청문회 생중계는커녕 첫날에만 짧게 단신만 보도하면서 외면을 하다가 김동수 씨의 자해에 관해서만 3사 모두 동일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모 언론에서는 이 보도마저도 승조원의 답변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격분해서 시도했다 이런 내용은 포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일어나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뒤
제지를 당하자 자해를 해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은폐죠? 그러게요. 네. 주요 언론 중에서는 JTBC만이 매일 한 건씩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날이었던 16일에는요. 한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온라인 입당 러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야당 뭐하냐 못한다 나무라지만 마시고 참여해서 확 바꿔주시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달라고 트윗을 남겼는데요.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도입한 첫날 오후 6시에 7,800명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1만 번째 온라인 가입 당원에게 점심을 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트윗을 보고 또 난리가 난 거죠. 온라인 입당 개시 하루 만에 1만 6천 명이 입당을 했고요. 이에 감동을 하셨는지 2만 번째, 3만 번째 가입 당원에게도 점심 초대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입당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4만 4천 명이 넘어섰고 야 대박이네요. 지금도 네. 뭐 5만 명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어요. 네, 유례가 없는 아마 지금 숫자일 거예요. 네, 입당 인증이 이어지는 한편에 탈당 인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까 홈매트님이 쓰셨던 글인데요. 입당 말고 탈당합시다라는 글이죠. 네. 본문에는 새누리당 탈당 신고서와 함께 탈당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으셨는데요.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가입하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탈당을 할 수 있는지 써놓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자유 게시판에서 매트매트 홈매트님의 게시글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해요. 사실은 네. 복잡하지는 않고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한번 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유 게시판에 인증 올라온 것만 해도 딴 게이 분들도 수백 명 이상 입당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특히 권리당원 해갖고 뭐 당비를 납부하신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고 네. 굉장히 고액에 네. 그랬었죠. 네,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소식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희망퇴직과 공작기계 사업부에 대한 매각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부는 현재 영업이익이 839억 원을 기록한 부문인데 최소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언론사에 따르면 잠재 인수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희망 인수가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원 100명을 정리를 해주면 인수가를 100억 원, 아니지, 1000억 원 더 높여주겠다고 제의를 했다고 해요. 한 명당 10억이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퇴직으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서 현장이 안 돌아가니까 희망퇴직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이번 달만 다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1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활용을 하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언론 기사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자 중 가장 젊은 직원의 나이는 23살 전후로 네, 두세 명이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권고한 거죠. 네. 네, 이후 여론이 악화되니까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보호령을 내렸는데 17일 날 육아휴직자 전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임신 3개월 여성, 출산휴가 두 달 전 여성, 사내부부 중 여성, 결혼 3주차 사원 등이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네, 이 정리해고하는 와중에 임원들의 자녀는 두산그룹 내 주요 계열사인 다른 계열사로 이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업무 연관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부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요. 내일도 아닌데 진짜 내가 다 부끄럽네.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정말. 네. 네, 이를 두고 이제 딴지 게시판에서는 각종 풍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 문구가 대표적으로 사람이 미래다잖아요. 네. 금수저가 미래다. 사람이 도구다. 직원은 사람이 아닌 게 함정. 네, 네, 그리고 두산 말고 도산. 도산. 네. 그리고 사람이 미래는 맞아요. 인당 10억이면 생명보험보다 낫다. 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놈이 마을의 개님이 그때 당시에 데모를 할 때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정수라의? 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뭐 막 그런 노래. 그 노래를 예전에는 그 데모할 때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돈 있으면 뜻하는 바는 또 뭐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빽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게 데모가를 부를 때 그렇게 개사를 해서 불렀던 게 있는데 그때나 아무튼 오히려 어쩌면 지금 더 심해졌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네.
19일에는 어제죠.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시청과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수단체들이 먼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측이 집회 금지를 통보해서 집회 시위가 아닌 문화제로 형식을 바꿔서 네.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서 개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오후 서울 광장에서는 아무런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뭐 문화재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 측이 정치 구호나 피켓 사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요. 특별히 개인 신변 보호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요. 네. 다행히도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다행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 갑자기 이제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네. 기타 이슈로는요. 12월 중순이다 보니까 송년회 겸 모임이 많은데요. 딴지 사이트 내에서도 회원들끼리 연말 모임을 가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2일에는 독투 정체불명 게시판 송년회가 있었는데요. 4차까지 갔다고 해요. 아, 저는 2차까지. 저랑 꾸물기 전에 2차까지 있었죠, 그때. 네, 그리고 각 클럽에서도 송년회나 정모를 구상 중이거나 혹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유 게시판에서도 번개 모임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꾸물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글은요. 그 자유 게시판에 제목이 집을 지었는데 결로가 심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작성자분은 찍어둘 걸입니다. 제 글인 줄 알았네요. 12월 18일날 작성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질문 글이에요. 그 아버님이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네. 샤시도 이중으로 하고 벽도 두껍게 하고 스티로폼 이중으로 하고 하여튼 신경 써서 지었는데 겨울에 결로가 심하다고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그런 질문글이에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게 환기를 좀 자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네. 저도 댓글 한번 쭉 읽어봤었는데 그 환기를 시켜달라는 거는 공사를 잘 못한 업체들의 거짓말이다. 다들 그렇게 속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수 벽지라든가 뭐 시중에 나온 그런 제품을 사서 다시 하면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댓글이 쭉 이어질수록 이제 실제 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등장을 하세요. 네. 그러시면서 결론 문제는 무조건 이제 공사 당시에 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벽이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 벽지와 벽과의 그 어떤 공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쪽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로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단열재와 벽과 그 틈이 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댓글에서도 좀 안타깝지만 이건 공사를 아마 좀 새로 하셔야 될 거라고 그 벽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게시판에서 좀 발현된 거였고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제 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그 환기 좀 시켜라 그래야 없어진다라든가 보일러 틀면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이 게시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네. 아, 전문가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자취방이 이면이 외벽이에요. 창문이 이렇게 그 외벽에 하나씩 하나씩 네. 이렇게 달려 있고 제가 원래 살던 이제 부산에 있던 집이랑 환경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나 침대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는데 네. 부산 집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곰팡이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집도 제 방은 똑같이 이면이 외벽이거든요. 그런데 네. 벽을 만졌을 때 차가움이라든지 습기를 머금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달라요. 벽이나 아니면 네. 창틀하고 이제 아니면 그 벽지까지 해서 거기 얼마나 이렇게 기밀하게 이렇게 그 네. 틈 없이 공사를 하느냐가 문제, 그 공사의 마감이었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25일에 혼자 식사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마치 그냥 터졌어. 선정한 글입니다. 네, 솔로리님. 솔로리. 아 좋다. 아 솔로리에. 솔로리. 아니면 솔로리에. 네, 12월 14일에 네. 아이 오가사와라. 아이 오가사와라. 아이 오가사와라님께서 아~ 쓰신 글이고요. 네. 혼자서 브런치집 가서 밥 먹은 썰이라는 제목입니다. 페스티스라는 브런치집이 미드 헛두랜더 시티에 나와서 유명하다고 해서 뉴욕 갔을 때 가보셨다고 해요. 헛두랜더 시티? 네, 같이 간 후배놈이 현지에서 한국 처자를 꼬셔서 센트럴파크 간다길래 본인은 혼자 가셨다고 합니다. 갔는데 사람이 열나 많고 완전 정신이 없는데 예약 없이 혼자 왔다니까 테라스에 자리를 줬대요. 근데 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시금치 요리를 시켜서 혼자 냠냠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게이 커플이 키스하더라는 부러웠음. 네, 댓글이 인상적이에요. 네. 뭐가 부러웠죠? 커플이 부러운 거임, 게이가 부러운 거임 하니까 게이죠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여러분들. 혼자서도 브런치집 가서 잘 먹고 잘 놀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을 말 이게 참 그러네요. 네. 잘 던져. 네. 네. 다음은 개발순회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전 좀 굉히 우울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네. 이 원 글이 지워졌어요.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또 뭐 이런 게시글을 가지고 뭐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원 글은 선정하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도 교수님인지 누가 파급 효과 때문에 이 전파를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네.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12월 18일 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생 한 명이 네. 자취방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네. 이 유서는 인터넷에 이제 남겼는데요. 이 유서의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고로 고인은 유서를 퍼뜨려 달라는 부탁을 이 유서 초입에 했어요. 네. 뭐 네. 저거에서 좀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살은 삶의 고통이 죽음이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납니다. 저를 힘들게 만든 건 이 사회고 저를 부끄럽게 만든 건 제 자신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살은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이제 클 때 일어난다고 말을 하면서 다분히 경제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유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돈 문제, 그야말로. 글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인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네, 자살이 삶의 고통보다 이제 죽음의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좀 굉장히 또 안타깝기도 해요. 이 학생이 이제 유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금 전두엽을 가지지도 못했으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군요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문제가 돼서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저희 게시판에도 이제 왜 이 학생이 자살을 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래요? 네. 네. 이 학생은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있고 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네. 생명과학부 수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위안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는 오히려 독이라고 고인이 유서에 썼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저런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위안으로 힘들 때 전화해라 우리 가까이 살잖아 뭐 이런 한마디 주변의 한마디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유서에 있습니다.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게시판에도 최근에 좀 이렇게 우울함을 호소하는 연말이라 그런지 네. 여러 가지로 우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 분들이 유독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또 최근에 댓글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좀 관심으로 네. 네, 단계 분들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정 힘든 분 연락 한번 주세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밥을 사든 술을 사든 같이 차를 한잔 마시든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2016년도에 게시판 방송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지금 여기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어쨌거나 뭐 경험도 아마 그 나이에 좀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코너 중에서 또 그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너가 고민 상담일 거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익명 게시판 구성은 지금 당장에 힘들다고 그랬고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뭐 메일을 통해서든 같이 그 상담 코너를 하나 또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힘드신 분들 혹은 뭐 궁금한 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 연락 주시면 예, 제가 정말 지금까지 용의 사랑의 꼰대질로 정말 그럴 생각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꼭. 네, 다음은 호유 PD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낭만변태님이 12월 19일 새벽 6시 57분에 네. 새벽버스에서 남겨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새벽버스고 왜 새벽에 이렇게 밖에서 버스를 타고 있냐 하시면 19일이면 또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내미 재롱잔치라서 대여점에서 그 망원렌즈 하나 빌려서 오시는 길이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재롱잔치가 무슨 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행사, 집안 행사를 하려면 새벽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분도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내가지고 대여하러 다녀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인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동호대교의 밤풍경은 그윽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딴개질도 하고요. 힝 하면서 뭔가 귀엽게 남겨주셨어요. 글을 네. 새벽버스에서 네. 이렇게. 새벽버스에서 감정이 폭발하셨네요. 네. 감정 폭발해서. 아들이 있는 아빠라고 해도 사랑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아빠들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새벽 풍경 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분노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서버비저도 좀 더 내주세요. 네. 더 많이 쇼핑하고 네. 더 많이 클릭하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시물 보니까 들으니까 네.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왜 재롱잔치 왜 그 유치원 같은 거 혹은 학교 이제 저학년들 무슨 학예회 같은 거 아, 네. 집안 잔치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 장기자랑 네. 같은 거예요. 네. 애들 장기자랑 가서 춤추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럼 그거 한번 보여주겠다고 이제 뭐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셔오고 그럼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가족 행사가 되는 거죠. 큰 행사가.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카메라를 빌리셨다고 하길래 렌즈를. 예. 제가 이제 애를 그런 장면을 저도 담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찍어갖고. 했는데 다시 안 봐요. 그래도 저는 요즘에는 그런 행사 있으면은 사진 같은 거 들고 안 찍어요. 그냥 그 눈으로. 예, 그 장면을 그냥 열심히 보려고 애써서 봐요. 그 몇 장 찍어놓으면은 또 이제 나중에 커서 보면 또 재밌을 수 있는데 괜히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막 그것만 보고 있고 맞아요. 액정만 보고 있고 이러면 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 막 추억을 얘기하고 물론 이제. 돌사진, 어렸을 네.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좋죠. 근데 가능하면 그냥 봤던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애들이랑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올해 본격 게시판 방송의 마지막 게시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네. 내용 자체가 딱 좋아요. 마무리하기 딱 좋은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엔딩은 따로 없이 이 게시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2015년 12월 19일 날 올라왔던 글이고요. 작성자분은 이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개소리를 개아리로 잘못 쓰신 건가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네. 방해한다, 반항한다 등의 뜻을 가진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아, 개아리가. 경상도 개아리를 튼다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합니다. 요즘 단계들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망사 시절 가장 좋았던 게 뉴스를 보지 않아도 자게만 오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르는 게 있어도 네이버 지식 검색보다 빠르게 다양한 분야를 전문 게이들에게 답변도 달리고 그랬죠. 정치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눈치를 그리본다고 좋아하는 대통령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갤러리에 노짱 사진이라도 올라오면 중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나 해대며 눈치 보고 어느 순간 시시콜콜 그저 그런 커뮤니티로 전락했고 급기야 유저를 개생식기처럼 보는 영자 새끼를 보고 있으니
예, 네,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순화시켜서 지금 한, 읽고 있는 겁니다. 예. 순화한 게 그런가요? 순화, 네. 순화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순화한 거예요. 보기만 나쁜 것 같은데. 제가 훨씬 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급기야 유저를 개생식기처럼 보는 영자 새끼를 보고 있자니, 지금의 헬조선의 축소판 같다고는 할까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 자기인은 딴 계유로 둔갑해 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들 모였죠. 생식기 같은 운영자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들 룰도 만들고 자정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체기가 별로 없어 정치 관련 뉴스는 따로 보기도 했지만 찰스 형님 덕분인지 여튼 어느 순간 뉴스는 안 봐도 될 상황까지 왔네요. 대한민국 헬조선도 곧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이들이 스스로 딴게이가 되었듯이 스스로 만든 룰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가끔 한두 마리 분탕종자가 외롭게 물만 흐릴 뿐 크게 발버둥은 못 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딴 길을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고생하는 개발순의 언니 및 기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치기는 재미가 없다느니 중립을 지키자느니 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딴 길은 없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침묵질이 싫을 수도 있고 여친 얘기가 싫을 수도 있고 후방주의 사진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 좋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딴게이가 그래서 좋습니다. 딴게이들 언제나 덜덜덜입니다. 예,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선정한 게시물은 이 글이고요. 예,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하고 싶은 얘기들도 아마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정말 5월 달에 갑자기, 예,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쥐떼처럼 몰려서 많은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실 테고, 예, 다양한 거는요, 오라서 다양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다 보면, 예, 옳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옳지 않은 것들은 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만나서 반가웠고요. 내년에 또 새로 뵐게요. 뭐 각자 뭐 한 말씀들 해주시죠. 내년에 봐요. 네, 그렇죠. 꾸물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 네, 그동안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또 뭐, 며칠 후에 또 봐야 되는데. 계속 볼 건데. 뭐. 예, 아무튼 올해 한 해 네. 진행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년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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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